인터뷰 할 때 눈물이 많냐는 질문을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. 전 없다고 그랬거든요. 진짜 너무 웃기다. 나 여보세요. 어디야? 어디야? 윤발이는? 앞으로 한 30일 더 있어요. 집을 10일 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들어가서 얼굴 잊어버리라고. 얼굴 잊어버리라고 조금 오래 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몸? 아니 심각해. 되게 안 좋아. 앞으로 4일밖에 못 살 것 같아. 알았어. 알았어. 하나. 사랑해 이런 거 안 하세요? 맞아.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. 이 사람도 안 해요. 감정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. 원래 만약에 이렇게 막 애정 표현하고 그러잖아요. 아우 싫다고 작사를. 근데 참 그게 부러워. 그 지은이가 감정 표현이 되게 크잖아요. 막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확 슬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감정 표현의 기복이 없어서 뭐 했으면은 되게 애 취급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화나면 바로 반말. 어떻게 해? 응? 한번 혼나볼까? 왜냐면 이게 교수 출신이니까 가르치듯이.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애하고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. 그 애기 막 혼내고 와서 나한테 또 와서 얘기하고 같은 입장이에요. 집에는 엄마 하나, 아들 하나, 딸 하나. 아들? 네, 아들 지금 막내 아들 됐어요. 딸이 커버려가지고 별명이 퉁퉁이. 이 사람 전화기에는 땡깡이라고. 되게 귀여운데요? 네? 너무 귀엽다. 내가 하도 막 투덜투덜 많이 되니까 땡깡이라고 되고. 딸은 별명이 윤발이. 그래서 윤발이. 네. 수학이 넘어 가족들 목소리만 들으니 더 그리우시죠? 그럼 이제 진짜 가족들을 만나러 갑시다! 와우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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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보다 더 반갑다고 했습니다 지금. 형수님 진짜입니다. 굉장히 와이프보다 더 반갑다고 했습니다. 와. 와이프를 보러 가는 마음에 반갑다는 거지. 거짓말 거짓말. 봐봐요.